왕비님 전화 받을 때손 동작 해보세요. 저게 무슨 말이야? 전화 받을 때손 동작이 뭐야? 핸드폰 전화 받을 때손 동작 말하는 거 아니야? 아, 여보세요? 여보세요? 핸드폰 이렇게 들어? 아, 그냥 손으로 받은 느낌인 건가? 이거 말하는 거 아니야? 저 건을 잡고 있어서. 요즘 10대들은 핸드폰 모양 그러던데. 핸드폈... 핸드폰 모양이 뭔데? 핸드폰 모양이 이거 말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한다고? 나이 많은 사람, 나이 많은 여보, 사람. 여보야, 여보야. 이거 몰라? 이걸 전화해, 몰라? 전화해. 야, 넌 어떻게 들었냐? 핸드폰 전화 받아서 손님 말하는 거 아니야? 핸드폰을 가지고 있을 때, 내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을 때 응. 전화를 받는 응. 그 표현을 응. 하는 줄 알고. 이거지. 여보야. 아, 요즘 애들은 이렇게 안 해? 이걸 몰라? 아, 하지 마, 하지 말아봐. 긁은 거야. 근데 무슨 소리가 방까지 들려? 여보. 어. 자, 전화기 드는 표, 손 동작 한번 해봐. 전화기 드는 손 동작? 어. 왜 웃는 거야? 아니, 아저씨! 들어주세요. 아저씨 들어주세요. 왜요? 뭐가 잘못된 거야?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? 맞아, 이게 당연한 거야. 아니, 여보, 요즘 애들은 전화기 들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듣는데. 이렇게 듣는데? 이렇게 듣는데. 핸드폰을 이렇게 들잖아. 이렇게 듣는데. 왜 이렇게 드냐, 무전기냐고. 무전기지, 이게. 아, 진짜 이렇게 하는 게. 진짜 이렇게 들어? 이거 아재래. 이게 아재라고? 아니야. 무전기. 아, 옛날에 여러분 그거 알아요? 폴더폰, 그 윙크폰 나오기 전에 옛날에 그 플립이라고 이렇게 여는 거 있었어. 그거지, 이거는. 이건 그거지. 전화기는 이거지. 이게 전화지. 전화기 이거야. 그니까 이거지. 이거지. 어? 옛날에 그 이따만한 전화기 그거 옛날 전화기는 아니고. 아, 그럼 여기 건우랑 이제 놀아줄 때 여보세요 이러고 놀아주는 거야? 나 이렇게 했는데 항상 건우한테 여보세요 이랬는데. 나도 이랬는데. 어. 아, 근데 웃긴 게 얘도 이렇게 들었다. 아줌마들도 줄임말 써. 맞아, 아줌마들 그렇지. 아줌마들 줄임말 진짜 많이 쓰더라. 아줌마들도 많이 써. 난 근데 그것도 못 알아들어. 난 최근에 알게 된 게 오늘 뭐 조동 만나고 올게 막 이러는 거야. 이게 뭔 소린가 했거든? 조리원 동기. 조리원 동기라 그래요.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, 최근에. 이렇게 애기 엄마들도 줄였어요. 음쓰. 채윤아 제 아줌마다. 제가 아까 조리원 동기에 음식물 쓰레기 맞췄어. 제 아줌마야. 쟤도 아줌마야. 그러니까 이 줄이는 단어들이 달라서 그렇지. 저는 근데 줄임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. 줄임말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좀 잘 안 쓰려고 해요. 웬만하면. 좀 이렇게 상황에 맞게 좀 쓰게 되는 상황도 있긴 있는데. 저도 그러긴 한데 요새 젊은 애들한테 꼰대 소리 들을까. 저도 그래서 젊은 애들 앞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해요. 요즘에도 너무 난 어린 애들 앞에서는 줄임말 써. 어린 애들이랑 얘기할 때는 거기서는 줄임말 막 쓴다고. 요즘에도 무서워. 아, 노잼! 막 이러면서. 아, 노잼! 막 이러면서 막 재밌게 하고. 그리고 이제 딱 평소에 쓸 때는 안 쓰죠. 아, 진짜 초딩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채팅을 막 쳐야 되는데. 아, 이 아줌마들 뭐임? 이러면서 갑자기 채팅으로 막 이상한 줄임말들 막 써요. 우리가 멘붕이 오는데. 내가 체육관에서 일할 때는 전혀 들은 적이 없거든. 애들이 뭐라 말을 하는데. 아, 다 알아듣게 얘기를 해줬어. 뭔가 이렇게 아, 줄여서 그래? 얘기하는 게 없었거든. 아, 그래? 왕자냐 나랑 반모하자. 난 13년. 진짜 하루 때리고 싶다.